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은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종목상담 119를 책임지러 온 MC 도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방송을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종목상담 119를 하루 잠깐 놀러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전화 연결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인 만큼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날이잖아요. 오늘도 알찬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저 잘 부탁드려요. 오늘 잘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고 이게 개편이 좀 됐어요. 네, 빠르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시는 거라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은별 앵커님의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빈자리 아주 제가 단단하게 또 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던 사이에도 119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상담받고 선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또 스피드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주식 고민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냐. 바로 첫 번째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91번입니다. 자, 팀장님과 함께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궁금한 점 하나하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은 저랑도 만나보실 수 있죠. 제가 오늘도 열심히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 문자랑 유튜브로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선물 드리는데 햄버거 세트랑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거 하나 챙겨드리고 있죠. 바로 오현진 팀장님의 알짜배기 강의가 담긴 동영상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께 드리는 거죠? 네, 제 교육 영상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이고요. 요즘에 주식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샵 3772 문자로 교육 영상 원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 세 분을 방송 끝나고 추첨해서 교육 영상 팍팍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상담이지만 공부한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총 8개의 강의가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응원 문자나 신청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총 3분을 뽑아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는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그때 또 발표를 해드리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열심히 또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이제 팀장님 이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지난주부터 종목상담 119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좀 스피디한 진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상담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 당첨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샵 3772로 문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화상담도 가능하죠. 네, 02-3772-0291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일단 코스피 지수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좀 우려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인프라 투자를 통한 부양 정책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인프라 투자에 쓸 것이냐. 근데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인프라비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난 밤에 이제 타결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협상에 타결했으니까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철강주라든지 뭐 건설주 이렇게 대규모의 기계 설비 소재 관련주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철강 주가 뭐 그렇게까지 강세를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내 증시 역시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코스닥은 막판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뭐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하방으로 좀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전체를 놓고 보면 지수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사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급의 시장의 휘둘림이 심해요. 약간의 관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장의 가장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그 연준 위원들 간에도 금리를 언제 올려야 된다라는 전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준위원끼리도 각각 달라요. 이제 빨리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아직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니까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만듭니다. 항상 시장은 뭐를 싫어하죠?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준의 입에 휘둘리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특이사항을 보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섹터가 IT 대형주잖아요. IT 대형주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엄청 지루했다가 SK하이닉스 이번 주 조금 살아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완만한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IT 섹터가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인 DXI 지수가 고점을 다시 치고 넘어가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반기까지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IT 대형주 그리고 IT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특징 섹터를 볼 건데 오늘 반도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주인 원익 IPS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원익 IPS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대장격의 종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자가 많이 나올 때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등을 시도하는 이 4만 원 후반 때가 강력한 지지였어요. 그래서 강력한 지지에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은 반등을 시도했는데 막판에 코스닥이 흔들리면서 약간 상승폭이 줄었죠. 하지만 현재 시점부터는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반도체 미세화라든지 국산화에 대한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5G, 4차 산업 그리고 반도체의 초고밀도 집적화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비주의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수급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원익 IPS, 테스, AP 시스템 이런 장비주들 좀 복합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그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아마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게 되면은 일단 IT 관련된 완제품을 파는 업체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게 반도체 장비주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반도체 검사 업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는 평소에는 약간 소외돼 있어요. 근데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뒤늦게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판매하는 업체예요. 3월까지는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에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이 지금부터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을 상방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니까 당장 매수하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23,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충분히 돌파 패턴으로 보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니까요. 반도체 검사 관련된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과 섹터를 정리를 해보고 리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이제 K사인입니다. K사인 같은 경우 보안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안주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업체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눌림목 구간에서 네,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깨자마자 바로 회복시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 디지털 화폐 사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상화폐 시장이 좀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디지털 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K사인 같은 경우 재반등을 시도했을 때 노릴 수 있는 목표가는 3,400원입니다. 고점 부근이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지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반등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상담 119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또 장중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는 시황이라든지 특히 교육 관련된 내용들, 영상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5시 59분부터 인사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도행님 하이, 도원 앵커님이 오늘 대신 해주고 계시죠. 도원 앵커님께 인사를 좀 해주신 분들, 그리고 박슬투님, 네, 많이 보이시는 분이시죠.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 반갑습니다. 와락, 네, 안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실버문님, 네, 영등을 오신 셨고요. 기다림 사랑님, 오 팀장님 반가르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꼼진님, 네, 도하, 도원 앵커님한테 인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위너 골드님, 엇이라고 올리셨는데 네, 엇은 뭐죠? 네,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다른 분들 한번 볼게요. 꼼진님 아까 인사드렸고 성정웅님 눈에 어서 오시고요. 이민아님, 제시카, 별별님 자주 찾아주고 계시네요. 네, 모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에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볼게요. 문자로 온 내용들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하실 분들은 오현진 제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네, 빼먹지 말아야 될 거 교육 영상입니다. 공부하셔야지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분
좋은 세 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교육 영상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 영상도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네, 5616님, 오영진 팀장님 공부하고 싶어요. 주린입니다. USB 받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건 이제 USB는 아니고요. 교육 영상입니다. 영상. 네, 교육 영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206님도 교육 영상 꼭 필요해요.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제 이름 그리고 종목명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한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자부터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문자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9800님, 네, 두산 인프라코어 15,500원. 40% 많이 사셨네요.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점 종목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네, 시장도 많이 올라왔고죠. 그래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죠.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와 이제 공화당 간의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았던 인프라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한 2% 정도 일단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합의한 게 아마 단기 모멘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지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상승폭은 남아있다. 현재는 이제 보유 관점인데 다만 이제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가를 잡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유하시기보다는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와 손절가 같이 잡아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5월 달 말에 장대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을 보였고 재반등을 시도했죠. 다가 연이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위치인데 손절가부터 보면 이 종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 이전에 있었던 지지단이기도 하고요. 20일 이평선도 걸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15,000원 밑으로 주가가 밀리면 종가 기준으로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우수수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15,000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17,500원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인프라 관련된 그 기대감이 한번 부각됐을 때 장대 양봉 뜨면 한번 걸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현재 매수가 자체는 이제 현재가에서 약간 낮은 살짝 수익 중이신데 보유하시고 17,500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이건 가격 전략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비중이 크고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재는 있고 모멘텀은 있지만 가격 전략 꼭 지켜서 대응해 주세요. 현재는 홀딩하시고 목표가 17,500원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800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한 달 내로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3903님, 삼진 L&D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었고요. 매수가 4,120원, 그 다음에 15%. 강예신 오현진 팀장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 종목은 매수가 위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매수가 위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진 L&D라는 종목은 기업적인 모멘텀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단기 매매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차트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죠. 차트를 보시면 이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건 뭐죠? 상방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단타하기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타를 했을 때는 언제 나와야겠어요? 장대양봉 나오면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겠어요? 매도해야겠어요? 매도해야겠죠. 왜?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단기 매매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진 L&D는 지금 위치상 보시면 윗꼬리가 달렸던 가격의 저가까지 내려와 있죠. 그리고 밑에 장기 이평선을 깔고 있죠. 거래량도 많이 발생은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목표가는 매수가까지만 드릴 거예요. 4,100원에서 4,200원. 왜냐?
거기가 기술적으로 걸리는 가격이고 양봉이 나왔을 때 바로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매수가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위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매수가에서 좀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까지만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하지만 조정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 3,800원 밑까지 조정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재공략도 가능합니다.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고 장기 보유는 하지 마세요. 네,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장기 보유는 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왔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903님이죠. 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한번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네, 교환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도 여유 있게 마시시고 공부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한번 받아봤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의 신청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02-3772-0291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영상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세 분 추첨해서 교육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자상담 받아봤으니까 전화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연결되신 시청자분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아, 일진 멀티리얼즈 네. 매수가가 5만 6천 원이고요. 네네. 20%인데 네. 제가 이거를 장기로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좀 뭐 한 1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계속 가지고 있다가 8만 원대에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몇 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지치는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수입이 조금 나길래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비중을 뭐 줄여야 되나 아니면은 뭐 한 8만 원이나 10만 원까지는 가면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궁금하신 부분 제가 명확하게 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렉포일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이 네. 일렉포일이라는 게 그 전자장비에 쓰이는 얇은 구리 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 그 인쇄회로 기판,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뜯어보면 안에 초록색 판에 뭔가 납땜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쇄회로 네. 기판이라고 해요. 모든 기계에는 네. 인쇄회로 기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IT 업황이 좋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IT 업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던 부분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2차 전지 소재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가 한참 좋았던 때가 올해 초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모멘텀으로 쭉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반등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도 같이 재반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멘텀이 좋아요. 두 가지죠. 자, 첫 번째 일렉포일 부분에 IT 모멘텀 좋고 두 번째 일렉포일 부분에 2차 전지 모멘텀도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네, 보유하세요. 네, 보유하시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비중이 20%시라고 했으니까 굳이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유하세요. 어차피 올해 보유한 종목이니까 보유하시고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목표가는 네. 8만 원 말씀드릴게요. 아까 8만 원 얘기해 주셨죠? 네. 네, 그래서 8만 원이 고점에 두 번, 세 번 걸린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네.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네. 8만 원까지 보시고 이번에는 네,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전고점까지 갔을 네. 때 매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익절가를 그 6만 5천 원으로 드렸어요. 만약에 네. 만약에 6만 네. 5천 원 밑으로 깨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 지지선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 목표가에서 매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또 만약에 네. 그 흐름이 바뀌었을 때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현재는 보유 물량 네. 유지하시고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네. 6만 5천 원 이렇게 잡고 기계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전문가님, 네네. 목표 8만 원이 가기는 가는 거예요?
네, 8만 원 현재 시점에서는 네, 갈 것 같아요. 하반기 내로는 제가 볼 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네. 목표가까지 노리시고 대신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뭐 분할 매도를 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을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이니까 또 수익 중이셔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되었으니까 네. 또 선물 또 가져가셔야겠죠? 네, 선물은 네. 오늘은 도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네, 도현 씨 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손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선물 돌려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좋죠.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전문가 유료 상품이요. 아, 진짜요? 치킨보다 전문가 유료 상품이 더 받고 싶으시구나. 오늘 네. 제가 오랜만에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큰 소리로 해드릴게요. 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큰 소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한번 돌려볼게요. 자, 하나, 네. 둘, 셋! 자, 제가 오늘 오랜만에 돌리는 걸 너무 떨리거든요. 어떤 선물이 나올지. 아, 전문가 유료 상품은 아니고 아메리카노 한 잔 커피가 나왔습니다. 성현님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커피 상품은 이제 보내드릴 건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주신 다음에 커피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도 축하드리고 선물도 축하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좀 선물을 잘 못 뽑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처음에 바로 좀 선물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도 받고 선물도 드리는 종목 상담 119 제가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당장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현진 팀장님과 직접 전화로 열심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또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와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린 다음에 이 문자랑 유튜브로 상담하신 분들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자랑 유튜브 되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 됐다 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꼭 한 개 보내주시고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물 말고도 또 저희가 오현진 팀장님의 알짜배기 강의가 담긴 동영상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싶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동영상을 드릴 건데 방송 막바지에 어떤 분들이 되든지 발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다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문자 내용들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영상을 또 신청하는 문자들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뭐 1141님은 빅데이터 오현진 팀장님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네, 빅데이터 많은 정보들을 좀 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이게 주식 공부라는 것은 사실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고 섹터가 바뀌고 새로운 테마들이 막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각되는 메타버스라는 걸 볼게요. 작년만 해도 어때요? 엄청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내가 작년까지 주식을 엄청 잘했는데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럼 나는 메타버스주는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롭게 받아들이고 사실 주식 공부는 평생 하셔야 됩니다. 평생.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주식은 어렵고 평생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항상 공부 게을리하지 마세요. 오늘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02-3772-0291번입니다. 네, 전화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와 전화도 받고 유튜브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욱님 좀 재밌게 주셨는데요. 종목은 흥국인데 네, 호랑나비처럼 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네, 흥국이라서 호랑나비처럼 갈까요? 호랑나비처럼 가는 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간다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흥국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는 것 자체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단조 관련된 종목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철강 산업을 영위하는 종목치고 안 간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여차 저차 전방 산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주가에도 나타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생겼죠. 하지만 추세는 안 꺾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는 데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가는 데까지 가기를 기다리면서 나비처럼 좀 더 날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보유하셔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진짜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중요한 위치. 60일 이평선은 안 깨요 또. 그죠? 종가 수준으로 지켜주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50%. 네, 한 종목의 50%는 조금 큽니다. 네, 한 종목에는 한 30%라든지 그 정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만 잘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500원 드릴게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고점, 3월달 고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점입니다. 만약에 1,500원을 뚫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연하게 돌파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1,500원에서 차익 실현해 주시고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씩 줄이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1,500원 설정해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좀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비중은 좀 줄이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정훈님께는 네,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됐다고 이렇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한 달 내로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 볼게요. 정부길님, 줌 인터넷 매수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요거는. 8,400원 매수가시고요. 계속 떨어지네요. 반등 가능할지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제가 보니까 급등할 때 따라가셨어요. 지금은 급등할 때 따라가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선 사실 가능한 매매기는 해요. 근데 지금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 힘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사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관망 심리에서 자금 매수에 시장이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외되는 종목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내 종목 안 간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확실하다면 다시 수급 들어올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확실한 종목을 분석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줌인터넷은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 따라가셨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이 나왔는데 형태가 안 좋아요. 그죠? 약간 장대 음봉에 밑꼬리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데 제가 목표가는 매수가까지만 잡아요. 네, 8,400원 정도. 8,300원에서 400원 요 사이로 움직일 때까지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오래 보유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반등 시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고요. 손절가 필요합니다. 네, 손절가는 7,600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종가 기준으로 7,600원 깨면 5일 이평선 이탈입니다. 일단 급등 주는 5일선만 따라가시면 제일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5일선 종가 이탈 시 매도. 줌인터넷은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백신 처방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있을 때는 약해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였지만 그 흐름이 장기화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니까요.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 손절가는 7,600원, 5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 네,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철저하게 가격 전략 지켜서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길님께는 커피 교환권 네, 보내드릴게요. 샵 3772로 당첨 문자 남겨주세요. 한 달 내로 커피 교환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상담 119 개편 후 이제 문자와 유튜브로도 상담 많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교육영상 받고 싶은 분들은 교육영상,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현진, 제 이름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로 상담 주실 분은 023772-0291번으로 네, 전화문의 주시면 또 종목상담 전화로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상담 했으니까요. 또 전화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결되신 시청자분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아, 예. 아프타바이오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아, 6만 900원에 10%입니다. 네, 어떤 모멘텀을 보고 매수하셨나요? 아, 저 바이오 종목이 괜찮다고 그래서 네네. 매입을 했는데 장기로 보지는 않고 네. 한 두어 달 정도 보고 매입을 했거든요. 아. 매입한 지는 2주 됐어요. 매수를 언제 하셨죠, 이게? 2주 정도 됐어요. 아, 2주 정도. 예. 근데 매수하신 다음에는 조금 지루했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까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상담드리는데 어떤 제약바이오주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생명이다. 이 부분입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단독으로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물론 셀트리온이 좀 하락한 건 아쉽지만 흐름상으로는 좋아요.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타바이오 역시도 일단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아까 성장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제약주는 분위기도 중요한데 신약 개발 업체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이 핵심이죠. 파이프라인은 신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춘 업체가 임상, 1상, 2상, 3상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연스럽게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면 그 바이오 산업 전시회죠. 바이오 USA에 참가해서 30개 해외 업체와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성과가 나오면 뭘로 연결이 되냐? 기술 수출로 연결이 됩니다. 보통 제약바이오주에서 이제 기술 수출 이슈라든지 뭐 임상, 2상, 3상 이슈 이런 것들 나오게 될 때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분위기도 좋고 해외협체 미팅, 기술 수출 이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는 완만하게 보유하시면 수익권에서 나오실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장기 평선을 지지하고 네, 중요한 지지대를 깨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입니다. 조금 지루했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좀 투여를 하신다면 상승권에서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잡았어요. 네, 어차피 그렇게 길게 보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6만 5천 원이 한 단 올라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술 수출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훨씬 더 급등하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뭐 막연하게 그런 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을 목표가로 설정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6만 5천 원에서 차익 실현하면 적절한 대응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타바이오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 되었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도원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씨, 돌려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종목 갖고 계시기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상담? 예, 예. 아, 다행입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수익 좀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이제 돌림판 돌려볼까요? 네, 네. 제가 또 시청자님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나올지. 자, 이번 선물은 오늘은 계속 아메리카노가 나오네요. 커피 괜찮으세요? 좋아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커피 좋아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희가 아메리카노 한 잔 이제 드릴 건데 역시 이 선물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선물 잘 받아보시고 커피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두 번 연속으로 커피가 나왔는데요. 저 이거 치킨 8조각 이런 것도 뽑아보고 싶은데 2부에서 또 열심히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고 싶은 분들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과 전화하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또 궁금한 점 많이 많이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772-029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화로 열심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상담 후에는 제가 또 이렇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간단하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자랑 유튜브로 상담하신 분들은 저희가 햄버거 세트랑 커피 쿠폰 같이 챙겨드리고 있는데 방송 보시면서 내가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보고 계시다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담 말고도 또 오현진 팀장님이 열심히 강의한 이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동영상 받고 싶은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서 드릴 건데 오현진 팀장님의 이름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는지 세 분 발표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상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항상 짧죠. 또 장중의 절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중의 절 만나고 싶으신 분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함께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여러 가지 시황, 교육, 종목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1327님, 유한양행. 매수가 64,800원이시고요. 비중 25%, 9개월 가지고 계셨어요. 매도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매도를 못하고 끌고 가고 있는 중이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주 지금 고점 종목 아니면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제약바이오주 업종지수가 갈 때 유한양행은 안 갔죠. 왜? 네, 코로나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종목이니까.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주가 먼저 시세를 준 다음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뒤를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한양행은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는 대형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하지만 엉덩이가 무겁지만 후차적으로 한번 갈 때 추세를 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를 68,000원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잡겠습니다. 시간만 투여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라고 보고요. 빨리는 못 갈 거예요. 빨리는 못 가고 하반기 정도까지 봤을 때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그 정도 안에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27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 쿠폰이 갈 거예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3347님, 옵트론텍 평단이 8,900원이네요. 60% 많이 사셨네요. 물타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3월에 사셨네요. 제 가격 올 수 있나요? 자, 8,900원.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좀 살아날 수 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이 회복되고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수요도 있고 자율주행차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외형이 커졌어요. 하지만 네, 못 갔죠. 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2분기에도 옵트론텍 실적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갔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하반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저점에 딱 주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9,000원도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딱 매수하신 가격 근처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9,000원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한번 하시고
빠른 종목, 다른 좀 더 모멘텀이 있는 카메라 모듈주로 들어가시는 게 약간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매수한 가격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매수가에서는 일단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옵트론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3347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한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당첨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전략 시간이네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종목과 전략 관련된 시간입니다. 오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는 원래 제지주예요, 그렇죠? 근데 제지주처럼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회사 국일그래핀의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국일그래핀 같은 경우 글로벌적으로도 그래핀 관련된 기술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핀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테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투명하고 휘고 강도는 강하고 전기는 잘 통하고 굉장히 IT에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면적, 크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국일 그래핀이 그래핀의 대면적화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충분히 4차 산업 테마에 수급이 들어올 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플렉시블 그래핀 개발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롤러블 스마트폰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IT 부품주를 좀 확장시켜보면 그래핀 관련된 종목군까지 시장에 관심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5월달 말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점을 잡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5,600원에서 지지받고 있고요. 윗꼬리가 좀 달리는 종목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5,750원. 네, 목표가는 6,100원.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5,500원. 트레이딩을 하기에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국일제지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인데 저는 이제 수급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인데 시장의 방향성이 헷갈릴 때는 수급에 주목해보시는 게 좋아요. 외국인이 뭐를 사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이 되는지 이걸 우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뭘 집중적으로 사는지를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요즘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업종을 보니 IT주, 그다음에 전기차, 화장품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IT는 강조를 드렸어요.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단 좀 살아날 것 같고요. IT, 이제 장비주, 그다음에 뭐 검사업체라든지 부품주 이렇게 순환매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부진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종목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목 바꿔서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면 물립니다. 확실하게 분석이 됐고 실적 모멘텀 좋은 종목으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IT 관련된 섹터들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상담 119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이 아쉽고 저를 장중에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이라든지 종목, 여러 가지 전략들, 교육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마무리는 도원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한 시간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돌림판 실적이 영 저조해서 좀 아쉬운데 2부에선 더 열심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받아보실 분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세 분이 오늘 당첨이 되셨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요.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익 많이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함이랑 성함 꼭 보내주시고요. 네, 성함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영상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상담 119는 2시간 동안 진행이 되죠. 상담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7시에 다시 한번 홍프로님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10분 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